찍는 것 같네. 오늘 제가 휴가여가지고 휴가인데 어디 갈 계획을 하나도 안 짰거든요. 이번 휴가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나가기도 그렇고 기간도 너무 애매해가지고 뭔가 10월 초는 아직 몰타에선 여름이니까 몰타를 좀 더 즐기고자 해외를 안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획을 너무 안 짰더니 맨날 똑같이 지내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고조를 급 가보기로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. 고조 예전에는 친구가 차가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갔었는데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거여서 버스를 타고 뚜벅이가 고조를 가는 법 세인트 줄리안에서. 근데 지금 배터리 충전을 안 해놔서 영상을 얼마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제가 그리고 예전부터 엄청 가고 싶던 고조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브런치 카페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여태 못 갔어요. 거기를 여름에도 주말에 일하느라고 못 가고 계속 못 가서 오늘은 거기를 꼭 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조식은 호텔에서 먹고 점심은 거기 가서 먹으려고요. 별로 딱히 계획은 없어요. 그냥 가서 조금 쉬고 수영도 하고 하려고. 날씨가 막 엄청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더워요, 몰타는. 그래서 수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카페가 그 고조의 수도라는 빅토리아에 있어서 가기도 쉬울 것 같아요, 버스로. 오늘과 내일은 계속 버스로 다니기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지? 제가 플랫메이트 친구한테 혼자 가서 자고 온다고 하니까 친구도 일 끝나고 조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오면 한 저녁쯤 돼서 바다 보면서 저녁 먹고 하면 좋지 않을까. 저는 출발 해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 찍으니까 이상하네, 어색하네. 짐은 이게 끝이에요. 큰 가방이랑 뭔가 옷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쇼핑백에다가 그냥 다 넣었어요. 뭐 호텔 가는 거라 딴 거는 안 챙기고 화장품이랑 이거는 제가 사실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해서 필기시험이 한 얼마 안 남았거든요. 그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요거 가서 친구 기다리는 동안 하려고. 그리고 수영복이랑 그냥 옷, 내일 입을 옷. 그리고 여기는 그냥 찌그만한 가방. 어차피 1박 2일 가는 거라 뭐 많이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. 집에서 고조 그 직해와 페리터미널? 거기까지 가는데 버스 한 번에 가는 건 없고 좀 걸어가야지 한 번에 가는 거 있고 두 번 타면은 가는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먼저 120번을 타고 그 다음에 X1이나 또 뭐 가는 게 있던데 그걸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너무 간당간당해서 내가 노래도 못 들으면 어떡하나. 도착하기 전까지 날씨가 덥네요.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보이나요? 날씨가 꾸리꾸리한데 더워. 그래도 고조 1년 만에 가는 거라 너무 신나요. 가서 고조 구경하고 와야지. 좀 이따 봐요.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토요일인데 옛날 같았으면 사람이 엄청 빠글빠글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. 한 2명?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더워가지고 마실 걸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파워에이드 오늘 저를 구해줄 더위 속에서 나를 구해줄
아직 페리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어요. 20분 정도 여기 대기하는 데 있다가 위로 올라가려고. 고조는 아시죠? 갈 때는 티켓비를 안 내고 올 때 들어올 때만 돈을 내서 갈 때는 티켓을 안 끊어도 돼요. 고조는 날씨가 더 좋았으면 좋겠네요. 오면서 봤는데 바다는 그래도 사람이 아직 좀 있더라고요. 막 빠글빠글하진 않은데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손톱도 잘한 것 좀. 손톱도 월요일날 예약했어요. 바꾸러 가야 돼. 무슨 색으로 해야 되지 이번에? 손톱도 많이 길었어.